자,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 영의 눈을 열고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기도, 예배, 말씀, 생명줄. 그래서 마귀는 막 예배를 못 드리기 위해서 또 기도를 못 하게 막 하기 위해서 말씀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기고 모든 방해나 예배를 막는 걸 그냥 내려놔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오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아, 내가 어디가 좀, 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돼. 그게 육적인 일들인데, 그게 더 급해서 가거나, 막 그걸 뚫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빠지고 막 가고 이러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선교단들도 보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선교가 잡혀서 가는데, 일단 우선순위가 뭐냐에 달려 있잖아요. 일단 공약이 잡혔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내려놔 버리고 저못 가겠어요. 이 일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랄까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과해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앞에서는 뭔가가 일이 터졌을 때 그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오는 걸 계속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함을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시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막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걸 뛰어넘은 사람은 그 주일은 당연히 그냥 내려놔 내려놓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주일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는 거는 정말 얼마나 그 예배가 귀중한 건지를 다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모든 상황이 예배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일들도 예배, 말씀, 기도에 달려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하거든요. 또 여러분의 재정과 인간관계와 또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들, 또 장래의 모든 일들,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오늘의 예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된 인생의 특징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눈에서 육적인 것들이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사울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육의 사람으로 이 지식 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그 사울도 딱 눈멀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비늘을 벗기시고 다시 눈을 열어 보였을 때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눈을 열고 영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 모든 상황이 달라져 보이고, 모든 환경이 달라져 보이고,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보던 것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보여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은 것들, 작은 것들도, 아, 보이게 돼서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구도 보면은 그 홈런 타자들이 공을 칠때 공을 보는 눈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뛰어나기 때문에 막 공을 그 홈런을 확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적 같은 그냥 안타를 확 쳐버립니다. 그리고 볼줄 알아요. 이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쓰러지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확 바라보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실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막 감사와 기쁨으로 안타를 쳐버립니다. 그 모든 나에게 오는 상황들을. 아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에 따라서 현재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들이 뭘 바라보고 있나 한번 보시면, 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거구나라고 알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그 비전을 보았거든요.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던 그 비전을 봤어요. 근데 나머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그 안악자손들 막 엄청 크고 크기와 힘 또 막 그 말과 마차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힘센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들이 안악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고 그 안악자손만 보인다는 건 그건 영적으로 정말 완전히 그 나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이 있어도 두 명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거의 20%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고 거의 80%는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두려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캄캄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 있어요. 현실보다 막 더 막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막 두려움을 막 더 쌓아가지고 오지 않을 것들을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더 두려워하고 현실보다 더 두려운 것들을 보고 말을 해. 아니 아무리 안악자손이 힘이 있고 또 강대하다 한들 어떻게 그들과 비교해서 인간을 메뚜기에 비교했을까요? 메뚜기. 메뚜기 때보다 그 메뚜기 때보다 자기네가 막 더 무섭다라고 그렇게. 현실주의자들은 현실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배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은 현실만 보고 그냥 앉아버려 주저앉아버려 현실만 보고. 그건 패배주의자들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은 현실보다 더 막 뉴스도 보면은 그냥 막 현실보다 더 막 더 막 이렇게 두렵게 말을 해요. 막 우리가 왜 망원경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보면은 크게 보아야 될 게 이렇게 작게 보이고 작게 보아야 될 게 이렇게 크게 보이듯이 이렇게 막 작은 안악자손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냥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지금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크게 보이는 현실도 아주 작은데 그 작은 거를 막 크게 보고 무서워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그 사환도 그 관점 차이에요. 그 관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 차이. 그리고 믿음의 큰 자와 믿음의 작은 자가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원은 7번 갈멜산 정상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막 왔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원은 갔다 올 때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망적인 말만 계속 엘리야에게 갔다 와서 전하고 또 갔다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절망적인 말만 해요. 절망적인 말. 제가 막 우리 단원들도 그렇고 말을 아 나는 이거를 못해 그러면 할 수 있어 말 고쳐 할 수 있어 빨리 말 고쳐 지금 내 보는 앞에서 말 고쳐 말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계속 아 나는 못해 나는 맨날 뭐 틀려 나는 뭐 그래서 말 지금 고쳐 그러니까 이 막 거부반응이 일어나. 그러니까 말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돼.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날마다 들리는 소리가 우리나라 막 장래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큰일 날 것 같아. 이들은 말만 듣고 있으면 막 절망적입니다. 막 뉴스를 보면 다 절망적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아. 막 너무너무 악해요. 악해. 그러나 엘리야는 그 절망적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7번까지 가라는 거는 보일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은 이제 많은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7번째 보러 갔을 때 사원이 드디어 이제 바다에서 사람의 뭐 손만한 그것도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 엘리야는 자리에서 이제 뻘떡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엘리야에게는 그게 이제 그 작은 구름이 엄청난 그 폭포수를 가져올 그 시작이거든요. 아 이제부터 이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뻘떡 일어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막 하찮게 보거나 막 작게 보는 것들이 큰 가능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또 이 상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언제나 어둡고 힘듭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어둠이 땅을 덮는 것처럼 캄캄합니다. 캄캄함이 막 만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했죠. 지금 이사야 60장 20절 2절에 하나님을 안 믿는 만민들의 눈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의 그 눈이라 해도 절망적인 미래만 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그 현실로 봐서 더 어둡게 봅니다. 세상은 또 현실은 모든 상황은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어둠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뒤에서 지금 그 역사 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문제가 진짜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면 막 우리 목요일 집회도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냥 돕는 천사들이 엄청나요. 지금도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다 와 예배 때마다 하늘에서 이렇게 다 파송을 시켜요. 그 교회마다 천사들을 그 준비를 해서 다 파송시키는 걸 제가 환상으로 봤거든요. 준비 다 하고 있더라고 천사들이. 그래서 너는 이리 가, 너는 이리 가, 너는 이리 가, 니네 이리 가 이러면서 다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천사들이 돕는 배필로 지금 있어요. 돕는 자로. 천사를 돕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장벽을 넘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못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오면은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작아져 보여요. 그래서 오, 내가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지?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근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막 힘들어서 저도 막 기도했는데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기쁨으로 오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 갔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어. 그리고 막 힘들었어. 근데 말씀으로 계속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기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승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 말씀이 없는 자, 물 없는 곳을 마귀는 찾아다닌다 그랬거든요. 물 없는 곳, 생수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그래서 이 마음에 항상 말씀을 채워놔야 돼. 뭔가 계속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탁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뭐 한자를 받더라도 그 말씀 하나를 내 말씀에 채워두면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구약 통독이 끝났고 지금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라고 했는데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시고 잠언 속에서 그 지혜가 엄청 많거든요. 그 지혜를 살다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적인 그 돌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돌파가 일어납니다. 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만 달라지면 그래요. 생각만 달라지면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충만한 자리에 머물면 예전에는 그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던 것들이 이제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굉장히 작은 일로 보여요. 하찮게 봐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와, 저 문제가 엄청 크고 도저히 못 이겨낼 것 같았죠. 근데 주님의 영의 눈이 열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커진 거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면 현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현실이 변해버려요.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딱 취하고 기쁨을 딱 만족했, 기쁨으로 이거를 다 뛰어넘었을 때 그때 현실이 달라져 버려요. 그 현실이 그때까지 내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 근데 내 마음이 변해서 그걸 딱 누리고 압도해버릴 때는 현실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했던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그러니까 영혼을 먼저 키우면 현실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단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말씀으로. 그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듣고 읽고 읽고 기도하고 하고 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로 쟁취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먼저 영으로 딱 압도를 해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읽고 기도 계속하고 하면서 이 영에 충만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돼버려요. 그리고 현실이 확 풀려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높은 관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고 또 가장 멀리 보는 새가 가장 멀리 가잖아요. 어? 새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멀리 보고 높게 나는 새들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전후 좌우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봐, 뒤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가니까 매몰에 그냥 푹 빠져버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면서 옛날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엄매 또 씻고 또 씻고 막 그러네, 엄매. 그 옛날 얘기를 뭘로 하냐고. 어?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 비전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지. 그냥 옛날에 잡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주여. 그래서 매로를 빠져버려. 그러니까 매로를 빠지면 그 어둠 속에서 맨날 헤매. 그리고 그 진흙 속에서 헤매.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거를 탈취하는 방법은 그냥 말씀이라니까. 말씀. 보는 눈. 그냥 하나님의 그 믿음.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막 옆을 항상 두리번거려. 이렇게 옆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 아니 말씀만 보고 가면 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행에 너무 민감해요. 막 유행에 어떤 게 어쨌다더라 어쨌다더라. 옆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좌우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인생에 그 줏대가 없어. 줏대가. 그래갖고 맨날 불안해요.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지가 어차피 결정할 거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럴까? 어쩌까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아니 그걸 몰라 전화해서 지가 하지 그냥. 한 시간 동안 북 들고 안 나.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결정을 못 해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요즘에는 전화 안 오네.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딱 잡았으면 결정하고 하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눈이 맨날 땅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땅 돈은 안 떨어졌어. 그냥 하늘 봐. 하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다면 또 우리가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서 영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선행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사건이 그 있기 전에 이스라엘 막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그 이세벨이라는 독한 여자를 그냥 얻어가지고 그냥 그 우상을 다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를 안 줘버렸어요. 끔찍한 가뭄 백성들에게 이제 막 삶이 어렵겠죠. 비가 없으니까 정말 저도 설거지 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물을 막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물이 없으면 막 어떻게 할까. 뭔가 반찬을 준비할 때도 보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렵게 어려운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하나님이 가뭄을 이제 끝내고 비를 주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바로 비를 주지 않았어요. 먼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무너진 예배를 제단에 다시 쌓았어요. 막 소를 잡고 양 잡고 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이후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예배의 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의 담이 회복되면서 이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성령의 불이 내리면서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다른 무언가를 만나면 안 돼.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엘리야는 그 즉시로 온 나라의 영성을 막 존먹고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 850명을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존먹고 있던 그 각자에게 있는 우상들, 그 우상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멘.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막 시시하더라고요. 시시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면 그냥 모든 것들이 시시하고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이제 퀵할 때 어느 상가 지하에 갔는데 와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 상가가. 그래서 와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두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까만 걸 끼고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막 너무 계속 전화하면서 막 찾느라고 신경 쓰고 오다 보니까 이걸 벗는 걸 깜빡하고 이게 느끼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냐고만 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만 보면은 절망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절망만 보여요. 답답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막 죄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야. 세상의 편견과 우상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니까 또 우리의 편견으로 이게 절대 깨지지가 않아. 편견이 딱 있어. 뭔가 계속 절망만 보이고 슬픔만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그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 있던 죄의 안경이 벗겨집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우상의 안경을 이렇게 벗어버릴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막 신경 쓰는 거, 이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벗겨지고 나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보세요.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가기 전에 먼저 먹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시라고 했죠. 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축제를 준비하라는 거죠. 먼저 먹고 마셔라. 축제를 이제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구름 한 점 끼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엘리야는 바로 기도하러 갑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실까 말까 막 안 될까? 어떡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믿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방울도 비는 한 방울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는 그 새벽을 오지 않는 그 비를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기 전부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오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미래를 보는 사람은 답답한 가운데서도 기도로 막 하늘 문을 팍 열어버려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남들이 듣지 못하던 그 큰 빗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때도 예레미야는 막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야 돼 라고 혼자만 막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얘를 막 굴 속에 넣고 막 이랬잖아요. 그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넌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일단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일단 영의 눈이 열려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보여요.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도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근데 다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7년 동안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 이거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일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이. 그리고 뭐 직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윤미향 간사님은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무산돼 버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성경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보혈의 예배가 회복된 사람,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끌고 가는 목회자들과 리더들, 교회에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모든 분들은 세상적인 능력보다, 뭔가 능력을 쌓는 것보다 기도의 혈로가 뚫려야 돼. 기도의 혈이 막히면 이게 꽉 막혀서 이게 뚫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찬양 사역 하시는 분도 느꼈죠. 기도하면은 벌써 달라. 우리 찬양할 때 벌써 다르고, 연습할 때 힘들었는데 막 기도하고 딱 무대 여기 강단에 섰을 때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 느끼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그러잖아. 아, 설교할 때 다르대 얘. 내가 한 게 아니대요. 막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고 탁탁탁 생각이 나. 저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이 탁탁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기도가 하는 거지. 내가 뭔가 막, 저분도 나랑 똑같아.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해. 저도 공부하는 거 제일 머리가 상쾌해버려요. 근데 막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알아서가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튀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 그런 막혔던 것들이 확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막 요셉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욥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창세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영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띄워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한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지금 여기서 너희와 그들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지금 차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보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대학 나오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이게 영의 눈이 안 보이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은 거를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게 돼요. 영의 눈으로. 그래서 같은 거를 다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같은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보물을 좀 더 깊이 파요. 막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별거 없다라고 넘어간 그 자리. 아, 이거 별거 없네?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사업. 아, 이건 안 돼. 라고 세상 환경과 지금 흐름을 보면 안 돼. 근데 그걸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놀라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들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뭐 콜라 회사를 처음에 개척했던 그분도 기도로 그거를 받은 거고, 뭐 땅콩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땅콩을 막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퍼뜨린 사람도 기도해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의 간증도 들어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거로 했을 때 완전히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절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고 다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편견을 버리고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편견이 있잖아요. 딱 잡혀있어, 그 편견이. 막 무엇을 바라볼 때 항상 편견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려놔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세상을 세상적인 편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편견을 보고 있는 거죠. 누가 학원 가니까 우리도 학원 가야 돼. 막 그러면서
막 똑같은 말을 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랬거든요. 사무엘도 평생 기도하며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그 다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아라, 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그 일곱 아들이 쫙 있으니까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요. 특별히 첫째 아들 엘리압은 와 그냥 완전히 영웅과 막 그런 풍채가 흐르고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볼 것도 없어. 기도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지가 막 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걔가 아니다. 응? 사무엘아 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 왜 너는 육의 눈을 가지고 인간을 보느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아들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왔는데 아니라는 거. 그럼 뭐 없냐 또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무시했던 그 매뉴얼에 없는 이 아들.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막내 여덟 번째 다윗이 양치다가 들에서 양치다가 불려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조그만 기도 안 해도 금방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 외모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막 학벌 좋지, 스펙 좋지, 배경 좋지, 집안 재산 좋지, 막 세상적인 인맥 그런 것들을 다 합친 마치 우리가 대기업 막 대기업 사원인 것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사무엘도 까딱하면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으로 편견으로 사람을 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명문대학 나온 그 특급 엘리트들이었대요. 그래서 막 그 영국의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막 뭐 요한 네슬리 뭐 조지 이틀리나 막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옥스퍼드, 예일, 뭐 하버드 대학 이런 출신들 굉장히 엘리트들. 그 목사님들이 막 신학교뿐 아니라 미국 일반 대학 총장들이 절반이 다 이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그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때까지 이제 미국 교회들이 상상도 못하던 막 수십만 수만 명의 그 모이는 그 집회를 미국에서 하면서 미국 전 대륙을 막 성령의 불길로 막 물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D.L. 무디한테 어느 학교 출신이냐 물어봤더니 나 대학 안 나왔다고. 그리고 대학뿐 아니라 나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 그럼 어느 중학교 나왔냐 했더니 중학교도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나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초등학교 학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배우자, 교회 성도들 다 세상적인 편견으로 보지 마십시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아들들을 볼 때 진짜 그 가뭄의 대들보가 될 만한 그런 아들들은 일곱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를 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기대도 안 하고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데리고 왔어 걔는.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내세요. 명문대학 안 나왔다고 또 공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크게 쓰십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뭐 스펙 좋아서 실력 좋아서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에게 비전을 갖고 있고 그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한분한분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그 귀중한 보물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감사함으로 힘을 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환경이나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막 서울대 학생들이 40 내지 50%가 거의 다 열등감 환자나 우울증 환자래요. 그렇게 좋은 학교 학생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3분의 1이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계속 경쟁하면서 막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학벌이 안 좋으니까 막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못할 거야. 학벌이 없으니 어떻게 가? 못하지. 막 이러고. 그리고 나는 집안이 가난하니까 아, 그건 할 수가 없어라고 막 포기를 해. 나는 재산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해. 나는 외모가 남들보다 안 좋아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못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또 요즘 불경기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설 곳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멘. 끊임없이 막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무기력해져 버려요. 이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돌파할지어다. 아멘. 어느 누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마음대로 보라고 했나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에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D.L. 무디는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열악한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그 사환이 갈멜산 정상으로 7번 왔다 갔다 다니면서 아마 속으로 얼마나 엘리야를 원망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가든가 왜 자꾸 올라가라 그래 막 그랬겠죠. 지금 가뭄인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비가 오겠어? 막 이러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막 그랬겠죠. 살다 보면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끝까지 해봤는데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안 돼서 포기를 해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나도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도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비어. 막 그러면서 포기해버려. 아,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사람 포기해버려. 막 그리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은 기도를 해요. 교회 일은. 아, 하나님께서 교회 일은 들어주실 것 같아. 막. 근데 예수님이 뭐 증권에 대해서 뭐 아시겠어? 증권에 대해서 기도 안 해. 우리가 전문가인데 뭐 증권 전문가잖아 우리가 뭐 예수님이 아시겠어? 그러면서 예수님 무시해. 또 이렇게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 주님 말씀 명령 없이는 그랬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의 위대함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또 그물을 던졌더니. 전문가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바다, 그 자리에서 엄청난 물고기 떼가 막 그물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베드로가 그 전문가가 던졌을 때.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막또 자기가 전문가라고 막 생각하고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은 이건 육의 눈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육의 눈은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내 능력만큼만 일을 진행합니다. 그냥 자기 능력만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나를 통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수님이 탁 안수하는 순간 그 나타날 기적들을 미리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응답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맨날 징징징징징 우는 소리예요. 막 그냥 대가리를 탁 쳐버리는 게 그만 징징인데 그러고 싶어 나도 그 하나님 안 그러겠어?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그냥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응답될 걸 선포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포기한 뭔가가 있다면
영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축복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했다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터지면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나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과 막 다른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볼 때 모두가 경쟁 상대입니다. 경쟁 상대.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막 경계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 모든 사람들이 달라져 보여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그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쁘지가 않은 거죠. 시기 질투를 막 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성실하게 집을 지키면서 일을 했는데 응? 아버지는 나한테 조그만 파티 하나도 안 열어주면서 막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잔치를 열어주고 막 그러니까 응? 막 혼내주도 않고 안아주고 반겨주고 하니까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탕자의 형처럼 우리도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아버지는 왜 저래? 쟤를 그냥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육의 눈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형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그 티끌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내 안에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말해요. 네가 사랑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봐라. 회개하고 돌아온 이 동생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기쁜 존재인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라.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보이는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요.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그 사랑의 단점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이 동생을 용서해줘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춤춘다고 하셨거든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혹시 우리 인간관계가 곳곳에서 부서져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육의 눈으로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 자녀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세상적인 막 욕심과 관점의 그 날카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보면 그렇고 교우 관계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깨지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극률함이 나와요. 그리고 불쌍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그를 대처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집안일이지만 우리 사부님 처음 와가지고 자기 상처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제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보따리부터 싸 도망가려고. 내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나가려고. 그래서 그걸 알았어. 그래서 어디 가? 맨날 옷 다 벗고 나가. 왜 옷 벗고 나가랬냐. 그래서 못 나가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걸 깨달았어. 아, 이분이 이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나랑 살아야 돼. 나가지 마. 이렇게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안정감 찾고 치유가 되어서 절대 그 뒤로부터는 보따리 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영의 눈으로 대처하게 돼요. 그래서 영의 일로 대처하게 되니까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있었을까? 저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라고 보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그러면 그 상처를 건들지 말고 그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주면 그분이 치유가 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아,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겸손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인격이 큰 문제 없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 봐.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거든요. 영의 눈이 열려서 겸손의 눈으로 가정과 회사와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던 막 영적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너무 자만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영적 요소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기도로 딱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다 있거든요. 누구든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나에게 문제가 안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거를 사단으로 물리쳐버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우리가 엄청 큰 영적인 사건을 치른 뒤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 막 긴장이 풀린 상태에 있을 때, 방치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방치됐을 때 사소한 유혹들이 이제 살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조심하고 살피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큰 거가 아니라 막 작은 게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아간이라는 그 내부에서 배신자가 독보서처럼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뒤편에서,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 막 패배를 해버렸어요.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늘 기도하면서 겸손의 눈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문제 말고 내가 모르는 문제도 성령께서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혹시 모르는 문제 있나요? 주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치된 사소한 것들, 내가 그냥 이건 안전해, 이건 괜찮아 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큰 그림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면 내 것만 보이거든요. 내 것. 오늘, 지금, 나. 이것만 보여.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을 또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연결시켜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다. 그래서 다 보여요. 미래 이렇게 하실 것까지 다 보여.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마찬가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보면은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쭉 그 역사를 보고 예수님까지 가야 아브라함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만 보면 약속의 땅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걸어온 그 광야의 연단을 또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광야가 왜 걷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이게 다 보여요. 저도 기도를 했을 때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그래서 응답이 안 됐구나 보여요. 응답 안 된 것들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쭉 보여. 그 광야도 들어오기 전까지 막 탈출해온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의 처참한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과정입니다. 과정.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힘든 골짜기, 그것도 지금 과정이에요. 지나갑니다. 지는 끝까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성공했잖아요. 저는 끝까지 갈 줄 알았어. 제가 엄청난 막 사장으로서 막 그렇게 있었을 때, 근데 그것도 과정이었어요. 과정.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 결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게 하셨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쭉 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와서 기도하고, 일곱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열어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직 하나님이 공사 중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공사 중이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음을 믿고, 오지 않는 새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이 눈이 열린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삽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띄워주세요. 본문인데 자 마지막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컴컴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합 왕이 탄 마차를 먼저 이제 막 비가 쏟아지니까 보내고 이스라엘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그 광야에 갑자기 막 엄청난 물줄들이 생겨서 막 사람을 휩쓸어 가버려요.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냥 확 한꺼번에 차버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먼저 이제 보냈는데 그리고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25km가 넘거든요. 25km인데 이 긴 거리를 엘리야가 갑자기 옷을 그냥 허리를 확 동이 거기는 통으로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 옷들을 그걸 탁 허리에 동이고 갑자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그 왕이 탄 마차 있잖아요. 그 왕이 탄 마차는 뭐예요?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마차를 추월해서 가버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뛴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왜 임했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승리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엘리야만 볼 수 있어.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엘리야가 빗속을 막 뛰어가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뛰어가나. 그리고 아합은 막 자기를 추월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놀랬을 겁니다. 뭐야 저. 근데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축제의 달리기입니다. 이 끔찍한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막 불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도 보이셨고 직접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막 목이 터져라 달리면서 선포를 했겠죠. 막 온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니네 바알신 아무리 섬겨도 지금 비 안 오잖아. 니네가 아무리 빌어봐요. 비 안 왔잖아.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다. 막.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며 갔겠죠. 그래서 아합 왕은 전혀 몰랐죠. 왜 비가 내리는지도 모르고 비 오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아 진짜 비가 오네. 이제 3년 반 만에 비가 오네. 막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회복되는지 왜 이 민족이 축복을 받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뛸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온 천군 천사들이 환호를 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를 막 구했던 다윗처럼 엘리야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 그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증인. 춤을 추면서 예배하면서 이 절망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우리는 말과 우리의 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예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린 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며 복된 삶을 살며 또 아버지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며 세상은 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 말은 소망의 말, 긍정의 말, 또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